굉장히 오래전부터 진짜 민주주의에 대해서 민주주의 발전과 이제 사회 발전 그리고 함께 사는 사회 다 같이 잘 사는 사회 이런 세상을 희망했던 사람들은 조선일보를 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악이죠. 네. 조선일보 폐간운동 벌어진 지 벌써 몇십 년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네. 여전히 멀쩡해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그 논조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논조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저는 그런 사람들의 이른바 정서적 커뮤니티가 이번 사건에 대한 기소와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서적 동일체성이죠.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제가 저 방송을 좀 이종원 씨랑 처음 진행할 때 여러 차례 강조한 게 있어요. 예. 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가 아니다. 엘리트주의다. 예. 엘리트주의가 바로 엘리트 독재로 이어지는 것일 뿐이다 라고 네.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참 공부가 많이 되고 있어요. 예. 일반 민주적 의사결정이나 민주적 판단, 대중의 판단, 시민의 판단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전혀 무섭지 않아요. 자기 엘리트 집단 내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만 두려운 거죠. 예. 그걸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애초부터 이것이 별로 낙관적이지 않다고 봤던 것이 재판부의 결정을 낙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 그런 것이었어요. 이걸 만약에 이제 그 표창장 관련이나 입시 관련을 전부 무죄를 선고해버리면 어떻게 됐겠어요? 검찰에 대한 비난 또 그동안 조국 일가를 이렇게 이제 벌거벗겨서 대중 앞에 세웠던 그 잔인무도한 언론에 대한 비난 세상이 뒤집어질 거다라고 판단했겠죠. 그죠? 거꾸로 만약에 유죄 판결을 때리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시민사회에서는 계속 불만을 얘기는 하긴 하겠죠. 원래 근데 니들은 우리한테 항상 그랬잖아요. 그렇죠. 언제나 그런 거잖아요. 누가 자기들한테 비난을 하고 그 비난이 무섭긴 하겠어요. 전혀 무섭지 않아요. 원래 쟤네들은 우리를 비난하던 사람들이고 얘네 그리고 예컨대 검찰을 적으로 만들어버리면 자기가 퇴직 후에 어디로 가겠어요. 변호사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전관 예우를 받아야 되는데 판사 전관 예우를 받아야 그래요. 되는데 검사와 척을 지게 되는 지금의 사법 시스템 하에서 검찰이나 이제 그 대규모 언론하고 척을 지게 되면 본인들한테 이게 손해가 되잖아요. 본인 그룹 집단 자체에 손해가 되잖아요. 그래요. 저는 그런 것들이 작용했을 거라고 봐요. 어떤 판결도 냉정하게 신처럼 아주 투명하게 판결하는 법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아무 관계도 없는 것들. 그야말로 만인에게 지탄을 받는 무슨 연쇄살인범이라든가 성폭행범이라든가 이런 재판과는 달라서 이 재판 자체가 정치적 성격을 띄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정말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누가 봐도 이건 터무니없는 판결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증거 없는 것 자체를 이제 유죄의 증거로 바라보는 민주적 법치주의 원칙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판결을 하고도 당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결과가 일단 나온 거죠. 어려운 과제인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너무 화나요. 정말. 화나는 정도는. 어제 많은 분들이요. 우리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뭐 코로나 때문에 촛불 집회를. 제가 코로나 아니었으면 서초동에 몇백만 진짜 튀어나올 분위기거든요. 10년 이상 봐야 돼요. 이런 것을 이제 혁명이 아닌 방법으로 이런 관행과 문화 이런 식의 사람들 우습게 하는 이제 엘리트들이 시민을 우습게 하는 이런 문화를 바꾸는 데까지는 10년이 20년도 사실은 부족해요. 우리 길게 보고 긴 호흡으로 봐야 되거든요. 다시 백할까 뭐 봐. 본인 이제 백할 수도 있죠. 우리가 잘못 판단하면. 이명박근혜 시대 때 느꼈거든요. 예, 똑같이 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근데 다 여러 가지 뭐 사법농단이 가능한 시스템이 뭐였겠어요. 박근혜 때 서로 이익을 공유한 그 사람들이 뭘 원칙이나 아니면 이제 가치를 공유한 건 아니잖아요. 그 이익 공유지.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서 그 원칙과 가치를 얼마든지 훼손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요. 앙심을 품었을 수 있죠. 네. 그 사법농단 재판하고 사법농단 문제 삼았을 때 그게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사법농단에 대한 이제 조사가들이 이루어졌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한 보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놓고 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실 심리가 끝난 거란 말이에요. 대법원에서는 법리만 다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국 전 장관 본인도 이제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 능력의 문제라든가 업무방해죄의 적용 이게 타당한가 하는 법리를 따지겠다. 그러니까 표창장 위조라든가 인턴 증명서 위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사실로 법적으로 확정이 돼버린 셈이에요. 더 이상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법적
나중에 재심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더 이상 논란하기 얘기하기 어렵게 돼버린 상황이고 이건 이제 심각한 문제죠. 본인들에게도 심각한 문제고 또 사실은 이제 이렇게 돼버림으로써 뭐 세간에서 또는 이제 결국에 가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는 이제 조민양 인생 자체가 부정될 수가 있어요. 지금도 당장 뭐 고려대학교에 후속 조치를 해라, 부산대의전원에 후속 조치를 해라 같은 이제 압력이 빗발치잖아요. 이건 이제 한 가족을 파탄시키고 또 정말 이제 그 사회가 만들어낸 시스템 안에서 열심히 살아온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잔인무도한 일이었죠. 실제로 이게 무슨 뭐 입시에 반영되는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점수로 환산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걸 이제 부정하고 결국은 이제 인생을 끝내겠다고 하는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판사가 무엇을 생각했는지 좀 무서워요. 뭐 한편은 무섭고 한편은 우리 사회의 과제가 앞에 놓인 과제가 정말 심상치 않다. 가볍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긴 호흡을 갖지 못하면 길게 내다보지 못하면 언제든지 이제 개돼지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 민중은 개돼지라는 생각 자체가 실현될 수 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저한테. 힘들면 참으로 고통스럽다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장관님이.